지난주 극심한 겨울 폭풍으로 인한 정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전기를 복구하기 위해 수력발전소 직원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수천 명의 캐나다인들이 춥고 어두운 곳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7만 명의 하이드로 퀘벡 고객, 3만 명의 하이드로 원 고객, 2천 명이 조금 넘는 엠비파워 고객에 대한 전력 공급이 여전히 중단되었습니다. 하이드로 원은 극심한 날씨가 시작된 이후 37만 7천 명 이상의 고객들에게 전력을 복구했지만 지속적인 도로 폐쇄는 제한된 지역에 대한 접근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남부 온타리오의 나이아가라 지역은 눈폭풍으로 인해 비상사태로 3일째에 접어들고 있으며 복싱데이를 맞아 쓰레기와 재활용 수거 같은 일부 서비스가 취소되었습니다. 캐나다 환경부는 이 지역에 눈보라 경보를 발령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화요일 오후까지 지속될 수 있는 눈으로 인한 가시거리 감소를 경고했습니다. 베리, 페리사운드, 피터버러와 같은 남부 온타리오의 다른 지역들도 비슷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또한 알버타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일부 지역과 매니토바주, 누나부트주, 노스웨스트 준주, 유콘주 일부 지역에 바람과 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